Times. 아름다운 앰프.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걸 기다렸어요. 왜 흰색이 없을까? 아, 그렇죠. 늘 생각을 했었거든요. 누리끼리한 색깔이 있었죠. 네, 누리끼리한. 좀 초록빛 그 아이보리 약간 예, 그 느낌. 약간 네, 그 있었고. 그게 가장 좀 일반적인 디자인이었고, 그리고 뭐 블랙. 있었고 네. 또 국방색도 있었고 네네네 뭐 다양하게 있었는데 화이트는 안 나와 안 나와서 이게 뭐 화이트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관리가 어려워서 안 내는 건가 그렇죠. 약간 이런 생각을 뭐 그런 했었는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막상 화이트가 나오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물론 뭐 호불호는 당연히 갈리겠습니다만 뭐 저는 사실 화이트를 워낙에 선생님이나 저나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예뻐요. 아주 반가운 옵션이고요. 진짜 그래서 뭐 기존 거에서 스펙이 새로 변경이 되거나 한 거는 없는데 요거 색상을 여러분들께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드리려고 저희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 워낙에 물량이 없잖아요. 그렇죠. 악기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자동차 네. 2년 기다려도 2년.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 이번에도 바로도 나갔다고 하더라고. 아직 우리 리뷰 찍기 전에 벌써 네. 한 파스가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 리뷰가 올라갔다라는 거는 지금 조금 물량이 들어왔을 때 같이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물량이 없는데 자꾸... 다 뭐 재고 없음 이렇게 뜨는데 리뷰만 올려버리면 약이 얼마나 오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물량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리뷰를 보고 계신다는 건 지금 이 리뷰가 올라온 직후에 본다 그럼 아직 물량이 있을 확률이 좀 있는 거니까 빨리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날짜를 봤더니 벌써 며칠 지났다 그러면은 거의, 희박합니다. 거의 희박합니다. 네. 사실 요즘 버즈비가 물량 소진이 어떤 시기냐면은 인기 있는 모델들은 리뷰가 올라가기 전에 다 팔려요. 심지어 진짜 인기 있는 모델은 리뷰를 찍기 전에 팔립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좋았던 경우가 꽤 있어요. 네, 뭐 바로 나가니까 네, 시연을 안 해도 되고 복잡한 것들 네, 뭐. 복잡한 것들은 빨리빨리 사가세요. 그래서 하여튼 이 모델도 여러분들이 좀 서두르셔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원래 THR 앰프가 들어오는 족족 나갔던 걸로 되게 유명하단 네, 말이에요. 뭐 없어요 물량이. 특히 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예쁜데 기능성까지 뛰어나다 보니까 집에서 연습할 때 사실 잭 꽂고 뭐하고 할 거 없이 그냥 뭐 이거 푹 꽂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요. 그 어떤 기능성에다가 디자인적인 그런 심미적인 어떤 그런 부분까지 충족시켜주는 그런 앰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는 이 앰프를 다 써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냥 일반적인 이런 앰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집에 있으면 되게 낙원상가 같죠 집이. 아, 네 그렇죠. 네. 집이 낙원상가 같은 느낌이 되죠. 네, 들려 막 시꺼멓고 그렇죠? 무겁고 막 거기 또 먼지 앉으면 또 보기도 싫고. 그렇죠. 이거 얼마를 좋죠? 놓으면은 집이 이제 낙원상가에서 낙원으로. 낙원으로 갑니다. 크게 변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야마하에서 또 어쿠스틱 기타가 나왔는데 네. 선생님 그 보셨어요? 인테리어 전용 어쿠스틱 기타? 스토리아라고. 저것만 봤습니다. 네. 그렇죠. 사진만. 상품 설명이 1번이 인테리어 소품으로 좋습니다. 네. 이거야. 기타인데 가구 설명하는 줄. 네. 그래서 그걸 뭐 순서를 바꾸신다는 네. 얘기가 있는데 네. 집에다 딱 놨을 때 인테리어 소품으로 스토리아와 THR이 완벽하다. 아 그렇죠. 네. 네. 뭐 인테리어 효과가 없으면 그 솔직히 집에 들어놓기가 좀 그 거래가 그래요. 그렇죠. 네. 낙원상가 느낌 진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집에 놨을 때 기능성 그리고 심미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이 앰프들이 많이 없는데 THR이 그 중에서는 끝판왕이다. 네, 뭐 탑.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옵션이 와이어리스까지. 이거는 별매예요. 여러분들 이게 항상 이거 사면 이거 같이 주는 줄 알고 그 예산을 잘못 짜시는 분들이 있어서 꼭 말씀을 드리는데 얘만 해도 20만 원이 넘습니다. 한 22만 그렇죠. 원 정도에 지금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앰프 가격이 69만 9천 원이니까 이거 같이 사시면은 9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샀는데 이거 왜 안 줘요? 약간 이런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이거를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딱 봐도 야마하로 하지 왜 라인식스에서 사다 팔지 왜? 야마하에서 이것도 뭐 자체적으로 만들면은 그것도 예쁠 것 같은데요. 네. 아 이런 비슷한 디자인으로 하얗게. 네. 하얗게 와이어리스. 좀 튀잖아요. 지금. 야마하 와이어리스 이러면 네.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예전에 이것도 따로 리뷰를 했었죠. 네. 릴레이 G10T2 네. 모델입니다. 해서 합쳐서 90만 원이 약간 넘는 가격. 네. 블랙 앤 화이트고요. 자 그러면 좀 여기 스펙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THR의 이게 네이밍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 서드 앰프라는 뜻입니다. 서드 앰프, 네. 퍼스트 앰프, 세컨드 앰프 말고 집에다 놓고 쓰는 세 번째 앰프. 앰프 네. 네. 서드 앰프 THR. 우리 김성용님 예전에 네. 같이 리뷰한 적 있죠? 네. 네. 김성용님께서 한국인이 직접 개발에 참여를 하셨던 앰프고요.
네, 블루투스를 지원하고 핸드폰 페어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어플 쓰실 수 있는데 어플은 저희가 여기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가셔서 한번 보시고 거기 이제 어플 안에 들어가시면은 어플로 리모트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점 이외에 레거시 톤들이 좀 있어요. RATM 톤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아티스트들의 좋아하시는 톤들이 한 20개 정도 프리셋이 그쪽에 여러분들이 바로 쓰실 수 있게 구성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가셔서 뭐 앱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와이어리스 리모트 컨트롤 다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여러분들 편하게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THL30 말고 10-2 네.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블루투스만 지원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라인 6는 지원 안 하는 네, 그래서 와이어리스가 되는지 여러분들 그 사시는 모델마다 확인을 해 보셔야지 나중에 또 이거 왜 안 줘요 말고 이거 리모트가 안 되는 돼요. 거예요?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 항상 모델명 확인하시고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와이어리스로 미리 준비를 네. 해놨는데 바로 전원 켜고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게 들어오네요. 멋지죠. 지금 여기 안쪽에서 불이 들어오는데 네.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여기서 이제 앰프 모델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이걸 한번 빼서 네. 지금 여기 껴놓으면 충전이 되는 바로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빼서 기타에다 꽂으면 이 아름다운 레브스타에다 꽂고 야 야마하의 날이네. 오 좋습니다.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좋습니다. 지금 모던에다 맡아놨네. 네, 모던 부티크. 부티크. 모던은 녹색, 부티크는 파란색, 파란색 클래식은 빨간색. 빨간색. 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럼 다들 이렇게 클린 모던. 네. 클린 부티크, 클린 클래식. 자, 이번에 크런치, 크런치 모던, 크런치 부티크. 리드 모던 오 리드 부티크 리드 클래식 하이게인입니다. 하이게인 모던 부티크 스페셜 클래식 좋습니다. 여기 이제 뭐 베이스 모델도 있고 어쿠스틱 플랫까지 있는데 어쿠스틱 한번 해볼까요? 어쿠스틱 하면서 이제 트레블 이렇게 올려서 약간 어쿠스틱 흉내내는 느낌. 물론 뭐 어쿠스틱 기타 직접 연결하시면 더 좋겠고요. 플랫도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클린으로 들어가서 클린 모던에서 자 여기 보시면은 게인, 마스터, 3밴드 EQ 있고요. 그 다음에 이펙터 단에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이펙터 쓰실 수가 있습니다. 코러스부터 확인해 볼게요. 클렌저 페이저 트레몰로 에코 들어갑니다. 에코 리버브 스프링 리버브 오 좋네요. 홀 리버브 오 좋습니다. 이렇게 사운드를 쭉 들어봤고요. 네 이번에는 저희가 이 앰프 마이킹 톤하고 라인으로 수음하는 거하고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들어볼 건데 좀 길게 한번 시연을 해볼게요. 네. 자 이거는 뭐 최비자님이 이제 재량껏 편집하면서 네. 바꿔주실 겁니다. 저희는 사실 라인 사운드를 지금 듣고 있지 못해요. 네. 클린입니다. 게인도 라인과 마이킹을 왔다 갔다 해볼게요. 하이 게인. 오 좋네요.
좋습니다. 오, 야.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아주 다양한 톤을 제공을 해주는 그런 앰프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능성과 심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예쁘고 소리 좋은 앰프. 짱이네 이거 릴레이. 편하죠. 와 너무 편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이왕이면은 사실 THR을 사시는 분들 아주 뭐 작고 이제 뭐 저렴한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시는 게 아니라면은 웬만하면 와이어리스 옵션을 가져가시는 게 네, THR을 가장 좀 만족스럽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지금 뭐 가격이 이제 이 리시버까지 하면은 조금 나가죠. 싸진 않아요. 예. 네, 90만 원 이제 넘어가기는 하는데 그 요렇게 집에서 쓰기에는 거의 뭐 최적의 조합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선생님은 이 둘 중에 하나 그냥 가져가라 하시면 어느 거 가져가세요? 화이트죠. 화이트죠. 저도 화이트입니다. 근데 네. 저럴 것도 같아. 사러 왔는데 네. 물량이 있어. 네. 블랙밖에 없어. 아, 진짜 고민될 듯. 더 약 오르겠어. 진짜 약 오를 듯. 차라리 둘 다 없으면 네. 기다리면 되는데 네. 블랙. 아. 야 이거 뭐. 그렇다고 근데 뭐 무조건 화이트 선호만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네. 이게 또 정말로 그 관리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네. 좀 있긴 있어서. 때는 많이 타겠어요. 네, 네 블랙이. 그래서 집안 인테리어가 이제 어떠느냐에 따라서 집안 인테리어 자체가 좀 되게 묵직하게 그런 톤으로 돼 있으면 이게 네. 예쁠 수 있고 집이 화사하고 막 화사한 느낌이라면은 요거. 이쪽이 훨씬 잘 어울릴 네. 거고 집에 약간 나무 질감이 좀 밝은 느낌의 나무 질감이 많다면은 요 네. 느낌이 좋을 것 같고 네. 되게 엄청 나무 색깔 짙은 거 네. 그런 것들에는 블랙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우리 버즈비 스튜디오는 블랙이 잘 어울리네요. 버즈비 스튜디오는 뭐 약간 그렇죠 인테리어고 할 게 없기 때문에 네. 우중충한데는 네. 이게 낫습니다. 네. 이런데 이게 있으면 튀어요. 튀어요. 네. 네. 무던하지 않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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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더 서글퍼지는 느낌. 와 이렇게 안 어울리나 이게? 이런 느낌이 들면서 서글퍼지는. 그 전까지는 이쁜 앰프의 대명사가 오렌지였는데 네. 저 또 오래 보니까 칙칙하네요. 오렌지가요? 물론 얘도 오래되면은 이제 그 이런 화사한 느낌이 좀 줄어들 수는 있겠으나 회색, 변색이 네. 좀 있겠죠. 그렇죠. 이거 네. 관리 잘하시면은 인테리어적인 효과는 이게 가장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THR 새롭게 나온 화이트 앰프 저희가 출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네. 그리고 리뷰가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 빨리 서두르셔서 네. 이 예쁘고 소리 좋은 앰프 빨리 기다림 없이 바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THR은 여러분 뭐 잘 알고 계시지만 잘 안 들어옵니다. 네. 있을 때 얼른 사가세요. 네. 자, 오늘 요 화이트 기준으로 선생님부터 한 주평 한번 드릴까요? 화이트 기준으로요? 네. 인더 화이트룸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인더 화이트룸 알겠습니다. 네. 야마 최고의 인테리어 소품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야마는 주로 인테리어를 이렇게 인테리어 소품을 잘 만드는 회사예요. 이렇게 냅둬도 되게 이쁠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놓고 네. 화이트 놓고 옆에 스토리아 딱 놓고 이러면은 뭐 그냥 거의 이 정도면은 뭐 천국이죠. 가구 3종 네, 세트.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낙원이죠, 낙원. 낙원입니다. 자, 점수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네, 네. 다음번에 또 더 특이한 색상이 나온다거나 만약에 색상이 하나 추가로 더 나온다. 어떤 색상 원하십니까? 그거. 그거? 새로 나올 거. 그거. 아, 그거 뭔지 모르는데 그거. 그러면 이런 색상이 나왔으면 좋겠다. 아, 저는 이 카모플라주. 네, 아. 네. 얼룩덜룩. 카모플라주. 네. 네. 역시 선생님은 이런 걸 또 원하시는 이런 거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화끈하게 오렌지 색상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야마하에서 오렌지 색상. 그러면 사실 인테리어 소품의 어떤 양대 산맥을 합치는 거잖아요. 야마 오렌지 에디션. 예, 그것도 괜찮고 그 네. 쉘 핑크 좋아하시잖아요. 쉘 핑크. 쉘 핑크로 나도. 아, 근데 앰프가 핑크인 건 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그런가? 예. 네. 그러면 그 우드. 우드. 네. 아, 나뭇결. 나뭇결. 좋을 것 같아요. 것 네, 같아요. 좋습니다. 오렌지 옵션 그리고 우드 옵션. 네, 한번 카모플라주 옵션. 카모플라주 옵션 한번 요청드려 봅니다. 네. 자, 다음번에도 THR은 나오는 대로 바로 리뷰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